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웃 간의 분쟁 다툼 문제가 생기면 막 법적으로 이렇게 정말 소송을 가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분쟁 조정센터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뭐 분쟁 조정센터가 있고 또 뭐 중앙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또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니까 이 분쟁 조정을 사용해서 이제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윗집이라든지 옆집 간의 분쟁도 일단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석 아나운서 말씀하셨는데 내용 증명 먼저 보내고 그러면 일단 효과가 좀 크고 그거 갖다 한다면 분쟁 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 채팅창에도 그 이제 고충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흡연 얘기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얘기가 많으시네요. 그렇죠? 일단 세제의 내딸님께서 너무 괴로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아, 초인종 누르고 따지면 안 되겠죠.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안 되지 않아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왜 여러분도 남자친구도 네. 남자분이 이제 여자를 이제 좋아했어요. 여자 좋아해서 이제 막 따라다니잖아.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네. 계속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스토커죠. 스토커가 되죠. 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다 스토킹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남자도 결혼 못 하잖아요. 우리 실무에서는 딱 두 번까지는 봐줘요. 아, 두 번? 두 번까지 찾아가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 이상 찾아가면 지속적인 괴롭힘이 돼서 네. 이게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초인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정도 눌러서 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담배 연기 좀 올라오니까 담배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계속해서 밤마다 누른다. 그거는 이제 경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경찰청, 수의 청창.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편집.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수의 철창살님. 기계음 같아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분명 하자가 없고 하자 보수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하자 보수도 예전에 한번 했고 현재도 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 보수 내역을 숨긴 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저거 들춰내면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 같아요. 거짓말한 거죠, 저거는. 사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중대한 하자고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누수가 굉장히 심한데 공사도 여러 번 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새로운 양수인한테 고지를 안 하고 공인중개사도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누수가 엄청나게 심한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를 기망이다, 사기다라고 해서 취소를 인정한 네,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어느 정도 중대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중대하다 싶을 때는 이걸 기망으로 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끌모아 티끌님께서 친구네 집이 오래돼서 맨날 보수할 게 생기는데 차일 피해 미루고 있던데 이걸로는 계약 파기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 맨날 보수할 게 생겼어. 오래된 집이어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계약 파기까지 하기에는 중대상? 그러니까 아, 집주인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 좀 쭉 딱해지면 하자. 뭐 이렇게. 집주인이 잘 안 돼서 추워요. 아, 여름까지 이제 질질 끌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집에서 편안하게 그 질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 막 곰팡이가 쓸고 누수가 막 난다.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네. 그 집에 제대로 못 살겠죠. 그 정도 되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약간 낡아가지고 뭐 좀 소리가 약간 난다든지 그 정도는 이제 해제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편안